자식들, 야소 정글의 무서움을 올리겠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장비는 다 좋은데 책상이 일반 책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게이밍 책상만 있으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드코어 게이밍 유저인 스톰튜브입니다. 제가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 실력 발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책상도 좁은 데다가 올려놓을 건 많고 컴퓨터가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진정한 게이머의 자세라면 게이밍 책상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책상은 너무 평범합니다. 보세요. 너무 좁습니다. 아주 빡빡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영상 찍는다고 나름 정리한 게 이렇습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밑에 발 놓는 곳에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선지옥입니다. 제가 보통 분들보다는 외부 장비를 더 많이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선들이 좀 더 복잡합니다. 오른쪽 밑에는 오디오와 우퍼까지 게임용으로 다 배치해놔서 실제로 게임할 때는 다리를 움직이면 자꾸 걸리적거려서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송할 때 마이크 관절 거치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책상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고정하는 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스탠드를 올려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게이머라면 책상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자. 매일 온 게 없으려나. 너무 팩트로만 이야기하는 채널이라서 광고가 안 들어오네. 다가구? 누가 봐도 가구 회사인데. 안녕하세요 스톰튜브님.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제품 조립 과정 및 사용 후기 진실된 장단점을 영상에 담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진실된 장단점이라고? 진실? 오케이 바로 콜. 이런 회사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부터 타 회사들의 게이밍 책상은 어떤 디자인이고 얼마까지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구 게이밍 책상 같은 경우는 좋은 품질에 비해서 타 회사들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 국내 생산이라 신뢰도는 더 생기더군요. 자재 등급도 E0라고 되어 있는 친환경 자재라고 되어 있네요. 뭐 실사용하면서 그걸 느끼기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품질은 써봐야 아는 것이죠. 팩트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택배 포장은 진짜 꼼꼼하게 돼서 옵니다. 제가 리뷰한다고 해서 저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옵니다. 페르마타 플레어 게이밍 책상 1500짜리 사이즈입니다. 상판 박스를 열면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고 흠집 생기지 말라고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뒷면인데 약간 얼룩져 보이죠? 흠집이 아니고 그냥 먼지입니다. 위판을 보면 라인이 라운딩 되어 있다고 하죠. 비스듬하게 깎여있고 게이밍 책상답게 디자인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진정한 게이밍 책상이죠. 이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셔도 저렴한 코팅이 아니라 파우더 코팅이라고 요즘 비싼 책상들에 많이 쓰입니다. 자동차 도색처럼 뿌려서 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완전 미끄럼질 않고 진짜 살짝 가루가 느껴지는 듯한 부드러움입니다. 이걸 지탱해줄 다리도 보겠습니다. 나사 겁나 많네요. 보자마자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다 조립하고 나서는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처음 보면은 좀 겁납니다. 저같이 좁은 데서 힘들게 하지 말고 거실 같은 데서 하세요. 저거 떨어질 때 똑바로 안 잡으시면 발가락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물론 저처럼 힘들게 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다리 4개와 상판을 지지해줄 사각형 철판 지지대가 들어있습니다. 책상 상판을 조립할 때는 같이 포장되어서 온 박스 채로 눕혀서 조립하셔야 흠집이 생기지 않고 안전합니다. 저 사람처럼 저러면 위험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지지대를 조립합니다. 이렇게 큰 구멍이 양쪽에 맞도록 대충 놓으시면 됩니다. 밑에 나사 구멍이랑 잘 맞아야 되겠죠. 잘 모르실 때는 설명서를 꼭 참조합시다. 웬만한 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길쭉하고 은색인 나사 10개를 쓰시면 됩니다. 집에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신 걸로 쉽게 조립해봅시다. 일단 손으로 먼저 살살 돌려서 홈부터 맞춰주시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총 10개를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다리를 세워야 되니 설명서를 꼼꼼하게 한 번 더 봐주겠습니다. 철제 결합용 볼트를 쓰면 된다네요. 아 뭐 별 거 없네요. 설명서는 깔끔하게 던져주시고 다리를 홈이 파인 곳에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철제 결합용 볼트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머리 부분이 육각형이네요. 이 십자 모양 나사의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옆에 구멍이 두 개 난 곳에 결합을 해주는 나사입니다. 나사 봉지를 보면 이렇게 육각형 렌치가 들어있습니다. 위에 검은 구멍이 있길래 여기도 돌려주는 건가 싶어서 열심히 힘을 줘봤습니다만은 필요 없는 짓입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내비두시고요.
하라는 대로 두 개만 조립해 줍니다. 윗부분 구멍에도 제일 긴 나사를 조립해 주시면 되겠죠. 가끔 이런 거 조립하실 때 전동 드라이버를 쓰시면 조금 뻑뻑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반 드라이버로 먼저 부드럽게 조여 보시고 전동 드라이버를 써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넷짝 딱 꼼꼼히 조립을 해줍니다. 아주 시원하게 조립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 있나 잘 살펴보니 마감 캡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네요. 어디다 쓰는 건지는 처음에는 못 찾았습니다. 하얀색 4개랑 검은색 4개가 있는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아까 다리 조립한 곳에 옆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막아주라고 만든 것이더라고요. 일단 보이길래 막았습니다. 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명서 보다 보니까 아까 머리 부분이 육각형으로 생긴 나사가 남았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고 빼먹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아까 그 막아버린 구멍이었습니다. 다시 뽑아보려고 했는데 겁나 안 되더라고요. 손톱이 뜯길 것 같아서 다들 집에 하나씩 있으실 기타픽으로 간단하게 뽑았습니다. 구멍 안에 이렇게 숨겨진 나사 구멍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머리 부분이 육각형으로 된 나사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사각 철판 지지대랑 한 번 더 고정해서 흔들림을 방지해 주려고 만든 것 같네요. 같이 들어있던 육각형 렌치로 조여 주시면 됩니다. 돌리실 때는 판에 흠집이 안 생기게끔 살짝 들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개를 닫아주시면 끝이죠. 나머지 3개도 똑같이 다 해줍니다. 이제 남은 건 하얀색 예비캡이랑 알 수 없는 또 4개의 나사입니다. 이게 어디다 쓰는 건가 하면 멀티탭 함을 고정해주는 나사입니다. 구멍이 딱 4개 있는 게 저기다 조립하라고 티를 내놨죠. 자, 이렇게 멀티탭 함까지 조립해주시면 책상을 완성했습니다. 예비캡이랑 렌치는 잘 보관하시고요. 이 책상은 다리를 보시면 책상 높이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나사들이 미리 다 박혀있습니다. 이걸 분해해주시면 1.3cm 정도의 높이를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60kg 정도인데 올라가도 흔들리거나 부셔질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에어 뽁뽁이에 아주 둘러싸여져 있는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저는 모니터 하나만 올리려고 500짜리를 선택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1000짜리 쓰셔도 됩니다. 색깔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깔맞춤을 하려고 아이보리 테두리에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쯤 조립하니까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밥 좀 먹고 하겠습니다. 책상 조립할 땐 중국집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실 책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먹방 해도 되겠네요. 자, 보십시오. 고양이가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조립하고 올려놨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이제 좀 게이머가 사는 집 같지 않습니까? 밑에도 넉넉하게 넓어져서 들어가서 요가를 해도 되겠네요. 아직 벽에 선은 정리를 덜 했습니다. 그래도 멀티탭함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보기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게이밍 책상 버프로 게임 한판 달려봅시다. 맞다. 아직 조립을 안 한 게 있었죠. 제가 저거 신경 쓰느라 또 졌나 봅니다. 게이머들이라면 하나씩 다들 가지고 있으실 아이템들입니다. 이걸 정리해줄 서랍을 소환합시다. 가위가 어디 있는지 까먹어서 저희 집 고양이 손톱깎이 좀 쓰겠습니다. 시원하게 잘 잘립니다. 박스를 열면 스티로폼으로 사각방어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그냥 빠지지는 않아서 보호장막부터 다 처리했습니다. 네, 힘이 없는데 괜한 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옆으로 눕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르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넓은 데서 옆으로 눕혀서 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게 다가구에서 판매하는 서랍장 중에 루소 3단 서랍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동형 서랍장이고 색깔은 더 많습니다. 저는 모니터 받침대랑 깔맞춤한다고 일부러 이 색으로 했습니다. 디자인도 많고 색상도 많으니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겠죠. 파손 방지를 위한 스티로폼을 보니 신경 많이 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저리 치워주시고 서랍 한번 열어봅시다. 밀려나오는 느낌이 좋습니다. 첫 번째 칸에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서랍장은 열고 닫을 때 느낌이 좋아야 여는 맛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보면 튼튼하게 고정하고 부드럽게 열리게 하기 위해 철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기름칠 좀 해주면 더 부드러워질 것 같네요. 이렇게 신경을 써서 회사에서 보내주긴 하지만은 배송 중에 생기는 스크래치는 어쩔 수가 없는 듯 하네요. 서랍 끝부분에 흠집이 조금 생겨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가구에서는 배송 중에 생긴 문제를 100% 회사 측에서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 서랍장도 조립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문한 루소 3단은 일자 형태인 검은 손잡이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 구멍이 있는 곳을 서랍장 구멍에 맞춰서 조립해 주시면 되겠죠. 손잡이 나사를 잘 보면 길쭉한 게 4개 있고 짧은 게 2개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고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짧고 뾰족한 바퀴 고정형 나사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서랍장을 열어보면 손잡이를 조립할 나사 구멍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갔나 했더니 열어서 밑을 보면 있더라고요. 안에는 긴 나사를 넣어주시고 밑에는 짧은 나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위에 나사를 먼저 넣고 손잡이를 구멍에 맞춰서 몇 번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앞에 흠집 납니다. 한두 바퀴만 돌리고 나사를 돌리는 걸로 하시던지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제품이 스크래치에도 강하게끔 나온 LPM 양면 마감인지 뭔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괜한 걱정을 했네요. 이런 나사는 일반 드라이버로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칸도 조립해 보겠습니다. 중간 서랍은 제일 길쭉한 손잡이를 쓰셔야 됩니다. 이제야 맞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조립해 주시고요. 이제 남은 건 바퀴밖에 없습니다. 바퀴는 밑에 구멍에 맞춰서 조립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브레이크도 걸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정해놓고 쓰실 때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조립을 안 했습니다. 이제 서랍장에 얼마나 수납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조이스틱인데 너무 커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중형스러운 조이스틱은 잘 들어갑니다. 겁나 큰 건 또 안 들어가고요. 뭔가 큰 거 넣으실 게 있다면 서랍 안에 실제 사이즈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보니 두 번째 칸이 철이 약간 뻑뻑한 건지 힘을 조금 줘야 끝까지 열립니다. 기름칠 좀 해줘야 되겠네요. 수납 공간이 꽤 크죠? 키보드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게이밍 필수템들은 다 정리했네요. 깔끔합니다. 기존의 책상 위에 올려놨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됐네요. 서랍장이 이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본체는 나름 고사양이라 발열이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옆면을 막아버리면 안 돼서 책상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전 책상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마이크 지지대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설치가 잘 됩니다. 샷건을 때렸을 때도 책상 자체의 흔들림에는 1도 영향이 없는 게 보입니다. 회사에서 흔들림 없는 책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상판을 지지해주는 부품 자체가 아주 튼튼한 걸로 되어 있나 봅니다. 이전 책상은 소리부터가 남다르게 잘 부셔질 것 같죠. 이 라운딩 마감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팔을 책상에 올려놨을 때나 걸치고 있을 때 각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나서도 실사용으로 계속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편합니다. 뒷부분에 숨겨진 멀티한 부분도 받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쓰는 멀티탭이 일반 멀티탭보다 약간 넓게 만들어진 특수한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라 들어갈까 걱정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립 다 했으니 다가구 로고를 그럴싸한 장소에 붙였습니다.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상은 진짜 로고 하나 붙여놔야 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로고 없으면 벌거벗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받은 페르마타 모델은 폭도 넓습니다. 설명에 표기된 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전 책상은 너무 좁아서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 넣어놨던 대형 스피커를 쓸 때가 왔네요. 사람 하나 올라가도 튼튼하고 흔들리지도 않는데 대형 스피커 몇 개쯤은 문제도 없습니다. 진정한 게이머의 자세가 완성되었네요. 또 한 판 달려봐야죠. 이제는 진짜 학살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책상이 문제였어. 역시 게이밍 책상이야.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